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고등학교 과목별 공부 방법. 자, 고2 올라가는데, 공부 비법. 비법 없습니다. 공부의 비법, 인생 공부의 비법은 없고, 학습, 배우고 익히는 거에 대한 비법은 있죠. 그러면 학습은 뭐라고요? 습이니까 단련하고 반복해야 되니까, 이 학습을 누적 기록부에다가 쓴 다음에 그걸 개선하면 되는 건데, 그쵸? 어쨌든 문제는 마지막 한 개 시험 어떻게 하는지 공부법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1학기 때 공부 안 해서 8, 9등급 했는데 이제 2학기 때 한 4.5등급으로 올라갔네요. 축하드립니다. 노력 많이 했네요, 정도면. 그쵸? 자, 그런데 여긴 대단한 게 아니고 얘 때는 안 했고 얘 때는 하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하기 시작하고 안 하고 한 거. 솔직히 2등급 이상으로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6등급과 2등급 차이는 10배예요. 학습량이 2등과 1등급도 10배고 1등급과 0등급도 10배라 1000배 차이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더 많이가 돼야 되니까 이 학습이 익숙해져서 단련이 돼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2등급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늘리고 싶은데 양이 잘하는 애들은 10문제 풀 동안 나는 한 문제, 두 문제 푸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되고 하루에 10시간 양으로 공부하면 양질이고 5시간을 억지로 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지 모를 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 누적 기록부. 유튜브에다가 동아쌤 치시고 학습 누적 기록부 치시면 학습 캘린더처럼 일주일을 표처럼 정리하는 게 있는데 이걸 써서 계속 개선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규정을 잡을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시간은 꼭 이거를 찾아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영어학원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내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당연히 자습서, 2학년 올라간다면 자습서 다 보고 평가 문제지 다 보고 기출 문제 다 보고 인터넷에 떠도는 학교별 기출 문제 다 보고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기출 문제 다 보면 모의고사 이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냐고요? 이 모의고사 설명한 거 뭐 네이버 기출비 같은 데나 아니면 구글링 하면 이 모의고사를 자세하게 해석하는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거 구해가지고 달달달달 암기해야죠. 내신인데. 그러면 작년 내신, 모의고사, 앞으로 모의고사, 요게 그럼 모의고사 공부 어떻게 하냐고요? 좋잖아요. 이렇게 기출부에서 모의고사 공부한 거 풀어준 사람들 이 결산된 거 이거 달달달달 외우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번 모의고사 본 다음에도 그 모의고사 해석해놓은 거 사람들이 띄워놓으면 그거 구해가지고 또 달달달달 외워야죠. 그러니까 영어는 내신은 암기밖에 없다는 거죠. 내신 암기. 국어도 마찬가지로 내신 준비 어떻게 하느냐. 자습서 다 봐야죠. 자습서 다 보고 학교마다 정해진 출판사 평가 문제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이 모자라면 뭐 나비효과를 간다든가 아니면 독해의 기술, 나쁜 독해의 기술을 본다던가 뭐 아니면 기본 이론들을 찾아가지고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 제가 이제 국어 기본 이론을 많이 올렸는데 이런 걸 보고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러면 자습서 평가 문제지 다 풀어갖고 여기에 문학 기출 문제예요. 만약에 그런 문학 작품에서 제망매가 하면 이 기출부에 가서 제망매가 검색창에서 치면 문제들 쭉 뜨거든요. 그거 다 풀고 틀린 거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다 푼 다음에 추가로 이걸 풀어가지고 오답을 정리하면서 이게 자꾸 틀리면 이 틀린 이유들을 통계를 내가지고 이걸 컨설팅 하든지 국어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국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돼? 물어보든지 해야죠. 지금 고급 문제 따질 때가 아니죠. 고급 문제는 1등급을 가르는 거고 지금은 양을 많이 해서 자기 부족한 점을 찾아서 본인의 부족한 점, 그죠? 부족한 학생활관리, 부족한 과목 이렇게 틀렸어. 많이 풀었을 때 요 틀린 것들
틀린 것들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내가 부족한 게 이거 이거 이거니까 하고 확정이 돼야 이거를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까 잡아야 확실한 2등급이나 1등급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것들을 이건 기초 문제니까 더 고난도 문제집을 도전해서 그걸 다 해결하고 부족한 걸 또 채웠을 때 만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은 지금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9등급에서 6등급의 공부법으로 그냥 무식한 노력으로 대단한 노력으로 했는데 6등급에서 3등급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속도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양이에요. 속도와 양을 다 못하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뻔하게 자습서 있고 평가 문제집 있는데 자습서 평가 문제집 다 풀고 기출부에서 문제 다운받아서 풀고 틀린 것만 정리해도 3등급이 너클이 됩니다. 3등급에서 2등급은 그제서야 그 전에 했던 기본서의 양이라든가 기본서의 양 아니면 고난의 문제를 도전하는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오답 정리를 제대로 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속도 빨리 양을 해서 속도 양을 많이 하면서 속도를 빨리 해서 반복을 하느냐 어느 정도 반복을 하느냐 그래서 10회 이상 12회 이상 반복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3등급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부 비법을 따질 때가 아닐 수도 있는데 공부 비법은 언제가 효율성을 되냐면 2등급에서 1등급, 0등급 사이에 이때 공부 방법이 많이 필요하고 이때는 난이도를 어려운 걸 도전하는 사고력이 필요한 것이고 3등급까지 갈 때는 공부 방법도 거의 필요 없어요. 양, 속도 이거면 됩니다. 둔산동 동아쌤입니다.